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왜? 드라마를 보시면 압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까지는 되나? 야! 막 이런 대사가 있는데 안녕, 나 희선이야. 만나서 너무 반가워. 나하고 드라마에 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열심히 답해볼게. 자, 시작한다. 솔직히 오늘은 좀 부었네? 오늘은 눈이 좀 예쁘네? 아니, 누가 질문한 거야 이거? 내가 봐도 마음에 드는 날은 아주 하루가 즐겁게 시작하지. 안 지겨워요. 계속 해주세요. 많이 많이 해주세요. 곱창끈 하면은 이제 나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잖아. 그래서 나는 그때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잘 안 하지만 그때 내가 했던 거를 요즘 친구들이 해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뿌린 대로 거둔다? 아니야. 기억에 다 나고 하나만 꼽을 수가 없겠는데? SBS가 진짜 너무 좋죠. 이게 약간 스포가 될 만한 소재인데 말하면 안 되는데? 앨리스는 삼겹살이다. 이건 드라마를 봐야지 알아. 드라마를 보시면 압니다. 진겸이의 죽은 엄마랑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까지는 되나? 진겸이의 죽은 엄마랑 너무나 닮은 여자를 만나서 어머니의 죽음을 둘러싼 그런 사건을 파헤쳐가는 그런 얘기인데 하나만 정리해주라. 뭐라 그래야 돼? 윤태희는 괴짜 천재 물리학자. 최연소 교수와 최연소 대상? 최연소라는 거?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면서 야, 막 너희 돌대가리야! 막 이런 대사가 있는데 젠틀하고 나이스하고 착한 친구. 배울 점이 많은 친구인 것 같아. 나 오늘 술 마실 거다. 맥주 마실 거다. 그랬으면 좋겠다. 8월 28일 첫 방송입니다. SBS 금토 드라마 밤 10시 꼭 챙겨봐 주시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